군청에 가서 예, 군수 없으니까 담당자하고 인터뷰 좀 하고 가죠. 그러니까 뭐 나만 비치면 되죠. 김성유 같은 놈을 모신 거는 군청 직원이 부끄러워야 된다니까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김성유하고 영상 봤잖아요. 장모 허가내 주느라고 내가 저기 윤석열이 만나면 고생했다고. 장모님 때문에 김성규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하고 단군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하고 육군면생이니까 야 김영 아유, 당신만 보면 미안해. 그게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허가 내주는데 정상적인 허가 내주는데 무슨 고생합니까? 그렇죠. 서류 검토해서 원칙대로 했으면.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걸 허가내 주느라 고생한 거니까 그 사람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싫던 놈이에요. 그놈은 내가 여기 양평군청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군수가 2008년부터 10년 넘게 군수를 했으니 양평이 얼마나 썩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 잡아주시라. 양평군 군청 직원들이 군수는 4년 오고 많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예, 정년까지 할 분들이 명예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다 털려 온 건 아니고요.